가시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바람 좀 쐬면서 걷고 싶어서. 저 전화 해도 되죠? 네, 뭐 그러세요 그럼.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박윤정 씨. 뭐예요 지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 윤정 씨 커피숍에서 맞선 보는 거 다 봤어요. 홍경 씨 스토커예요? 왜 남의 뒤를 밟아요? 아니 아니 그것보다 내가 이 호텔에서 맞선 보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여기 왜 왔어요? 나 맞선 보는 거 방해하려고 왔어요? 뭐야 그럼? 맞선 보는 남자 앞에서 내 손목 확 낚아채서 나가려고 그래서 여기 있었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썩 용기가 나질 않아서 내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닌 거예요? 또 소설 쓴다. 야, 그만해요 좀. 뭐가요? 오늘요, 바이어가 영국에서 와서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이 호텔로 데려다 주다가 우연히 윤정 씨 맞선 보는 거 봤어요. 봤으면 가야지 왜 사람을 쫓아다녀요? 뭐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다니요? 아니 도대체 그 큰일 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맞선을 벌써 봅니까? 뭐 결혼 못해서 안달난 여자처럼 왜 그래요? 뭐예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뭐 윤정 씨 나이 아직 어린데 뭐가 그렇게 초조해요? 뭐 좀 더 기다리고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꼬리야 정말. 남의 일에 관심? 뭐예요? 홍경 씨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호텔에 맞선을 보러 다니던지 무대장에 춤을 추러 다니던지 그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나도 그게 걱정이 되대요. 그쪽 걱정이나 하세요. 저쪽에선 김 여사한테 벌써 연락 왔대. 마음에 든다고. 넌 어때? 글쎄 뭐 사람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더라. 빙고. 그럼 너도 마음에 드는 거네. 우리 뽕을 그렇게 속닥거려? 아, 속닥거리긴 누가 속닥거렸다 그래. 아무튼 애 데리고 이상한 짓만 해봐. 각서에 썼던 것처럼 이 집에서 확 쫓겨날 줄 알아 그냥. 어휴. 혼자만 잘났어. 쫌생, 맹꽁, 콧구멍. 야, 어디가? 맞아, 얘기해야지. 됐어, 피곤해. 나쁜 자식. 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간섭이야. 재수없게. 홍경씨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이사, 호텔에 맞선을 보러 다니던지 무도회장에 춤을 추러 다니던지 그쪽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너무 오버했나?
야, 천순이. 문 열어. 문 안 열어? 안 열면 대문 부수고 들어간다. 못된 춘순이, 나쁜 춘순이. 10살 동안 문 열어.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소리니? 넷, 다섯. 실장님 목소리 같은데? 여섯, 일곱, 여덟. 깊은 밤에?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정말로 자존심 상해서 두 번 다시 여긴 안 올라 그랬는데 술 한잔하고 용기 내서 왔다.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다. 물어볼 게 했으면 날이 밝은 다음에 하면 되지. 어째 술 취해가지고 남의 집에서 왜 소라니까. 전순이, 너 너 솔직히 말해야 된다. 두 번 다시 안 물어봐. 정말로 마지막이니까 확실히 대답해야 된다. 나 진짜로 두 번 다시 안 물어봐. 솔직하게 말해. 네가 가지 말라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데도 안 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해. 두 번 안 물어봐. 나 정말 가도 돼? 대답해. 나 정말 가? 내 처지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실장님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든 안 가든 별 관심 없다. 지금껏 나 혼자만 널 좋아했던 거다. 그래, 알겠다. 네 마음 알겠으니까 나 갈게.